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96강 1부터 100까지 숫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시간을 배울 때 1에서 10까지만 세워보았는데 오늘은 큰 수까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부터 10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시죠? 이제 두 번째, 10의 자리로 읽어 볼 텐데요. 자, 10의 자리에서는 11은 11, 12는 12, 13은 13, 15는 15.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 뒤에 teen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14 같은 경우에는 14, 14. 16은 16, 17은 17 하고 이렇게 teen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0, 20은 20이에요. 그래서 21은 21, 22는 22, 23은 23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0이 20였으니까 30은 30, 40은 40, 50은 50, 60은 60, 70은 70, 80, 80, 90, 90. 그런 다음 100. 100은 100이에요. 그럼 200은 어떻게 될까요? 200. 300은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럼 숫자를 쭉 읽어보았으니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 익혔는지. 자, 51은 영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50, 50 어떻게 말했었죠? 50은 50였어요. 1은요? 1이죠? 그럼 둘이 합쳐서 51, 15, 1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307은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 300 어떻게 쓰면 되죠? 300, 3, 3, 100, 100, 300, 300, 7, 7이었죠? 그럼 307, 307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하나 더, 768은 어떻게 읽을까요? 707, 7, 100, 100, 700, 700, 60, 60. 8, 8 합쳐서 768, 768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이제 세 자릿수 읽기 거뜬하죠? 세 자릿수만 읽으면 어떠한 큰 수도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 자리로 끊어서 읽고 끊어주는 콤마 이름만 알면 되거든요. 우선은 오늘 이렇게 세 자릿수 읽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큰 수까지도 읽는 방법을 배울 거니까 세 자릿수 읽는 방법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표를 보지 않고 숫자 한번 읽어 볼까요? 자, 188. 100이니까 188A. 188. 365. 300. 360. 5, 5, 365, 365. 자, 400, 4, 4, 100, 100, 400, 400, 571, 5, 5, 100, 100, 500, 500, 70, 70, 1, 1. 571, 571, 609, 6, 6, 100, 600, 609, 9, 609, 609, 723, 7, 7, 100, 100, 700, 700, 20, 20, 3, 3, 723,
800, 800, 840, 40, 6, 846, 846.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표를 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숫자를 읽을 수 있겠죠?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